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오늘 토끼님 보험 연장하려고요. 워낙 자주 몇 번 출하겠죠? 많이 출하겠죠. 아무튼 1년짜리였어요, 2년짜리? 1년짜리요. 아, 1년짜리라 그렇구나. 네. 보험을 다 쓰기 전에, 그러니까 케어 리프레시를 다 소진하기 전에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DJ.com에 보시면은 고객 지원에 케어 리프레시가 있어요. 케어 리프레시가 케어 리프레시 서비스 1년 추가 제공 2년 연장 지금 구매하기. 네. 누르시면 이쪽으로 가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바타가 없는 거예요. 아바타를 안 해주나 보다. FPV는 있는데 아바타가 없어요. 조금 걸리는 게 있네요. 조금 딜레이? 응, 딜레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진 않아.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관제권만 두리뭉실. 아, 근데 이거 지휘를 해줘요.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이게 DJI 홈페이지 들어가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야 돼?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컨텐츠로 자세하게 다루면은 지금 나와 있는 GEO보다 다듬어진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자, 빨리. 관제권이 아닌 저기 어디냐, 광화문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광화문이라든지 저기 서울 지역 내에서 빨간색 구역이라고 하나요? 네. 광화문이 빨간색 구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냥 비행 금지 구역. 비행 금지 구역에서, 제한 구역이나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은 GEO 락을 해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해제를 하는 게 휴대폰에서 그냥 연결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 DJI 홈페이지에서 여기 휴대폰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PC로 해놓으면은 당일날 어려움 없이 비행이 가능하고. 아, 그래요? 휴대폰으로 하면은 당일날 휴대폰으로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번거롭고 비행하기도 바쁘고 뭐. 그런데 고객 지원에서 안전 비행. 네. 그러면 여기 GEO 시스템 구역 지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도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 지금 서울에서 이 빨간색 레드 구역에서 비행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는 아마 GEO 해제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 그냥 휴대폰 연결하고 풀리진 않고. 그래서 여기 잠금 해제 요청. 그러니까 GEO 비행이 안 되는 곳에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역 잠금 해제를 누르시고 계정 로그인. 그러면은 처음에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여기 잠금 해제 요청 인증을 하라고 나와요. 이거 인증 신청 누르고 개인 계정, 국가, 대한민국, 다음, 그 다음에 개인 정보 입력해 주시면 돼요. 파리. 우리 플러스 파리. 파리에 그렇죠. 휴대전화번호. 산업 유형은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뭐. 기타? 네. 그 다음에 제출. 그러면은 인증코드 받기. 인증코드를 받고 312635 확인. 처음에 이게 인증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금 다시. 이거는 본인 인증을 한 거고 이제는 기체 인증을 해야 돼요. 새로운. 그래서 먼저 해보라는 거야? 네, 맞아요. 아, 오케이. 네. 새로운 잠금 해제 요청.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확인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맞춤형으로 할 건지 구역으로 할 건지 이게 나오는데 사실 똑같긴 한데 저는 이거 맞춤형 잠금 해제를 추천드려요. 맞춤형 잠금 해제를 누르시고. 근데 이게 기기가 없잖아요, 이제는. 기기 인증을 또 해야 돼요. 기체 시리얼 넘버를 입력을 해야 되죠. 기체 시리얼 넘버는 배터리 빼면은. 근데 이거는 기체마다 다르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노아는 사진을 찍어갖고 보시면 됩니다.
기체 모델 여기서 아바타. 그다음에 기기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돼요. 사실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바라던 아바타. 바라 아바타. 그다음 그러면은 이제 기기가 이제 등록이 되고 됐죠. 시리얼 넘버가 등록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일로 추가 누가 조정을 할 건지 이제 이메일, 나 DJI 계정. 네, 파일럿 이름도 그러면 이제 파일럿도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이제 저희가 해제할 구역, 저희가 신청한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으로 해보죠. 광화문이 대표적이니까 광화문. 그렇죠. 이 제한 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원형 다각형.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는 비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네. 이 범위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광화문 광장에서만 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늘리면 되고요. 기간은 예를 들어서 뭐 내일부터다. 종료일도 내일까지고 고도는 당연히 법적 고도 150m. 근데 뭐 더 낮게 해도 돼요 사실. 네. 그 다음에 잠금 해제 신청 사유는 한글로 허가 받았음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이 파일 업로드는 저희가 드론 원스톱에서 캡처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걸 캡처해서 올리면은 제출 누르면은 보통 30분 안으로 허가가 되었다라는 메일이 오고 그 승인이 되면은 휴대폰하고 고글하고 연결을 했을 때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 승인 받은 코드를 가져오기. 그러면은 그 날짜에 이 허가 받은 구역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동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잡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관제권에서는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그쵸, 일반 관제권에서는 신경 안 써야죠. 근데 서울권의 서울 비행 제한 구역이나 금지 구역 이 빨간색 구역에서 비행을 해야 될 시에는 이렇게 지오락을 해제해야 돼요. 엄청 복잡하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파이팅.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찍어야 되겠다. 드론 플라이 앱에서 네. 빨간색을 눌렀을 때 GEO 구역 비행 전 잠금 해제 필수. 네. 여기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이 파란색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란색에서 네. 조정이 안 됐잖아. 파란색 구역 같은 경우에는 GEO 구역 그 필수 해제는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만 연결하면은 되는 건데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면은 비행을 하려면은 그냥 해제해라. 이거 관제권은 굳이 허가만 받았으면은 그렇죠. 네, 휴대폰으로 대충 하면 되고요. 빨간색은 꼭 해제를 네. 해야지만 잠금 해제 필수라고 나오네요. 필수. 네. 여기 잠금 해제 필수.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신청은 반드시 여기 그러니까 휴대 PC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뭐 그 계정하고 연동이 돼요. 그러면은 계정에서 가져오기를 누르면은 여기 가져오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져오기가 여기서 가져오기가 아니라 고글하고 휴대폰하고 연결했을 때 연결 가이드 펌웨어다. 맞아. 연결 가이드 설정에서 가져오기를 해야 돼요. 연결 가이드 설정? 그러니까 여기 연결 가이드 뜨잖아요. 플라이 들어가서 화면이 구글하고 같이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그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설정 있잖아요. 네, 설정 창에서. 설정 창에서. 네.
가져오기.